시청자들에서도 정말 멋진 연기 보여주고 계시죠? 자, 중아. 그리고 왼쪽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강한 인상인데 웃을 때마다 또 굉장히 귀요미 표정이 앞거는 그런 친구죠. 자, 오른쪽. 예, 거슬러 오르는 우정샷. 아, 좋습니다. 뭐, 표정을. 화이팅! 아, 음악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친구2에서 최성훈 역을 맡은 김우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화보가 말을 하는 느낌이네요. 예. 네. 많이 나누진 않았고요. 예. 듣긴 했죠. 예. 네. 그날이 저한테는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가가나요? 그날 그 일이 없었다면 제가 또 이 영화에 참여하지 못했었을 테니까 또 저한테는 감사한 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2가 나한테 다가올 수 있었던 날이다. 기회가 생길 수 있었던 날이다. 네. 굉장히 감사한 날이죠. 장동건 씨한테 개인적으로 죄송하진 않나요? 죄송하고 감사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네. 네, 전화를 드렸었죠. 네. 네. 그래서 형님 저 아들 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미 친구2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어디가 됐구나.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정다감하게. 네. 그래서 혹시 도움을 요청하셨나요 중간에? 아니 너무 워낙 바쁘신 분이시다. 괜히 미안해서 연락을 안 하셨구나. 네. 하지만 그렇게 전화를 걸었을 때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네. 예, 얘기를 해주신 우리 장동건 씨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